전 세계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독님, 이제 장마가 다 끝났나요? 네. 그러면은 심차게 우리 모두 힘을 한번 받아봅시다. 자, 자, 짤랑 짤랑, 짤랑 짤랑, 짤랑 짤랑. 여기는 상수도. 신나게 좀 해봐요. 네. 신나게. 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제 제자 꽃도령이 저랑 함께 이렇게 9월달에 이제 용띠, 토끼띠, 뱀띠, 말띠 계속 연장을 해서 9월의 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 여러분, 진짜 그거 있어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안 썼잖아요. 저도 요즘에는 진짜 마스크 안 쓴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는 진짜 실감나요. 맨날 마스크 탁 쓰고 저도 이렇게 상담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굿당도 9시까지만 일하고 못한대요. 저는 항상 네. 굿당에서 12시까지 일하는 사람인데 모든 게 제재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부분 부분 사람들만 막 힘들다 난리다 난리다 제가 이제 보사다 보니까 많이 연락 옵니다. 근데 너나나나 할 거 없이 피해를 당하는 거 다 사실이고요. 별나게 이렇게 혜택 받는 데도 없어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힘을 합쳐서 잘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도 칠성날은 마스크를 쓰고 다 오게 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부터 좀 대대로 뭐 이렇게 강화를 시키니까 이번 주에 백중날은 다 오지 말라 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맞아요. 이렇게 밀집 지어서 이렇게 마스크도 쓰고 있다 해도 불안하니까 오지 말라 했고 굳이 오겠다 하는 사람 딱 한 사람 온다 했는데 그분은 꼭 오시라고 하세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 코로나를 좀 두려워하진 않고 겁을 안 먹고 그냥 뭐 그냥 내 몸처럼 그냥 당연히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저도 이제 한 4일 전부터 실감이 나요. 아 이거 코로나 때문에 전국이 난리가 났구나. 이 세계가 난리가 났구나. 다들 정신 차려야겠구나. 막 제가 저는 저번에 잠깐 이렇게 사우나에서 경락을 하러 갔다 왔어요. 그제 나더러 죽고 싶냐 왜 경락하러 가냐 막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제자라 보니까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받아보고 이제 가긴 가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심각하게 지금 아니 정지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생각보다 너무너무 심각해요. 진짜 울상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힘을 다 내서 잘 극복하도록 합시다. 일단은 우리 꽃도령님 네. 용띠 33살 무진생 9월 운을 한번 받는 대로 말씀해 네. 보세요. 이번에는 이제 33살 무진생 분들 한번 받으려고 하는데 이분들은 혹시 그 자기 방이나 뭐 집 같은데 뭐 중고 같은 걸로 뭐 가지고 오신 게 있는지 어디서 이제 뭐 따라붙어 올 수 있다니까 가지고 오고 나서 뭐가 내 운세가 조금 안 좋아진다거나 뭐가 어디가 조금 잔 사고수 같은 게 자꾸 따라든다거나 그러시면 그걸 한번 좀 의심해 봐야 될 것 같아. 거기서 이제 뭐가 따라붙어 와서 동토가 난 거 맞죠? 동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가지고 오고 나서 뭐가 안 좋아졌으면은 그거를 좀 갖다 버리시든가 이렇게 예방법을 하시든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시고 나서 이제 뭐 건강 같은 것도 살짝은 좀 꺾이는 수도 보이니까 관리는 좀 잘 하셔야 되고 그렇게 보이고요. 우선은 엄마가 조금 해볼게요. 네. 33살 무진생들이 올해 운이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취직운이랄지 결혼운이랄지 모든 게 조금 삼각관계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편하게 이렇게 딱딱 입꼬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쩌면은 그 돈 문제 돈 문제에도 조금 가정 불화 이렇게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할 수 있는 자본을 일단은 이렇게 부모님이 좀 쓸 수도 있고 또 내가 좀 쓸 수도 있어. 이런 문제로다가 조금 약간의 간제. 그러니까 가족끼리 간제라는 거 뭐냐면 싸우고 뭐 안 보겠다 보겠다 뭐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이런 걸로 자칫하면 불효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사 부모님을 서운하겠다 하더라도 말을 조금 조심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운전. 운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음주운전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으니 그것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이 아주 나빠서 잘못하면 채찍질 당할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꽃도령이 병진생 한번 해보세요. 45세.
네, 45살 이제 병진생 분들은 약간의 집안의 상문 같은 게 조금 도니까 그런 거를 누가 아파 계신 분이나 그러신 분이 있으시면 이제 관리를 조금 잘해야 될것 같고 준비를 조금 하셔야 될것 같아요. 집안에 조금 상문이 껴 보여. 상문이 껴가지고 잘못하면 이제 집에도 예를 들면 이런 안 좋지만 예를 들면 이런 자살기 같은 거나 그런 게 있으면은 대로 내려가는 것도 있어요. 이런 신줄이나 자살기는 대로 내려가는 것도 있어서 있으면은 미리 이제 예방하고 풀어드리고 이렇게 천도해드리고 다 해주셔야 되니까 집안에 그리고 상무 같은 게 보이니까 준비를 조금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45세 이렇게 우리 꼬뚜력 말대로 상문이나 네. 이런 것들을 치받고 하면 또 이게 조상이 잘 타는 사주이기 때문에 그동안 조상을 이렇게 숭배하지 못했다면 9월 2일 날 이렇게 백중날 오셔서 내가 잊지 못하는 조상, 걸리는 조상, 이런 조상들을 무당무당해서 이렇게 천도를 하면 됩니다. 그날은 하늘이 쫙 열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업을 갖다가 한번 닦아볼 수 있는 길이 있고요. 35살짜리 보면은 이렇게 올해 어떤 문서 때문에 골치가 아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 너나나 할거 없이 집 분양 같은 거막 받아놔. 계약금만 넣어놓고. 그 다음에 피 붙으면 팔려고 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안 돼.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또 전세방이 빠져야지 들어가는데 전세방이 좀안 빠져. 이런 것 때문에 골이 많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미리 검진해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동이 나서 이렇게 문서 때문에 머리가 좀 아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57세 갑진생 분들은 이분들은 약간의 누구나 이렇게 엮여가지고 시비나 이런 구설 같은 걸 엮여서 내가 덤탱이를 쓸 수가 있어서 그런 걸로 다 이제 관제 같은 거나 그런 것도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관제 구설 같은 것도 조금 따라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다치는 이런 차 사고나 이런 쪽에서도 약간의 사고수 같은 것도 보이니까 그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렇게 보이고요. 엄마가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이세요? 첫째로 우리가 성주운이 57세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성주운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근데 대부분 이렇게 성주운을 받는 나이가 57세가 가장 많이 성주운을 받습니다. 57세가. 맞아요. 그러니까 성주운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우리가 성주운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렇게 가을에 이렇게 성주를 잘 달래서 성주를 받으면 10년가량에 이렇게 많은 복을 큰 복을 치고 이렇게 10년 동안 갈수 있다는 뜻인데 이게 무조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요. 성주운이 들어왔을 때이 성주를 잘못 건들면 오히려 이 성주가 탁 뒤집어 엎어져서 집안이 정말 우환이 끼거나 개판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제대로 알고 이 성주를 건드려야 되는데 많은 분이 오셔갖고 성주운 받아라 받을 수 있으면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몇달 전에 받았는데요. 그래서 얼마 주고 받았냐고부터 물어봐요. 그러면은 200, 300, 200, 300짜리 성주운 없어. 왜냐면 성주운이라는 거는 조상님들을 양쪽을 다 불러가지고 조상님들을 숭배해가지고 그 많은 복을 내가 10년을 받는 거야. 그러면은 아니, 각자 그 전문 선생님들이, 다른 분은 들어가야지 성준을 받아야 맞는 건데, 어떻게 200 얼마 갖고 봐도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고 있어. 그러니까 잘못된 거야. 약간, 당신이 그렇게 돈이 없다고 징징거리고 성준을 받고 싶으니까, 선생님들이 그 돈에 맞춰서 그냥 나쁜 거 풀어주고 운을 받아줄 것뿐이지, 성주를 진짜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절대 못 받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돈이 없으면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고 성주 들어왔으니까 들어온 대로 주는 대로만 받으세요. 근데 자칫 성주운을 왔을 때 잘못 건드리면 이 성주가 뒤집혀서 내 인생이 더 힘들어지고 만에 하나 가을에 받기가 좀 뭐하다 할 일이 많으면 그러면 선운이라고 미리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 집에서 성주운을 57세 분들이 많이 받았는데 다른 나이는 없어요. 저희 집은 57세. 근데 두분 다, 다, 세분 다, 네분 다, 다 이렇게 운이 탁탁 좀 튀었다고 볼까요? 어떤 분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복이 넝쿨 때 들어왔대요. 성주운 받고. 그거는 제가 실제로 이제 굿도 시켰지만 실제로 제가 이렇게 성주를 마음으로 많이 줬어요. 많이. 맞아요. 근데 정말 복이 웃기는 게
제가 줬잖아요. 제가 또 송주의 그 복을 제가 줘요. 살갯걸음 이렇게 배팅해 주고 이렇게 밀어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살리는 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 그러니까 그 사람 복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성 좀 받고 대박이 났으니 뭐 할 말이 없잖아. 나 속으로 만났을 때 그랬어요. 야, 성 좀 그까지 받고 아주 땡 잡았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크게 받을 수가 있냐 그랬더니 그러게요.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구실하는 걸 했고 선생님들 얘기를 듣고 성주가 뭔가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한테 임자가 된 거죠, 저랑. 근데 성주는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대요. 너무나 말자를 그동안 이게 있죠. 고리짝 같은 마음으로 막 이러고 있다가 성주을 받은 다음에 변화수가 갑자기 막 일어나면서 부가 막 일어나면서 이렇게 없었던 것들이 막 생기고 이렇대요. 저는 성주을 솔직히 안 받아봐서 모릅니다. 근데 저도 이제 신령님들이 그러세요. 제가 55세인데 57세 되면 성주잖아요. 그럼 제가 성주운을 선운으로 얼른 받겠죠. 보살인데. 근데 저는 막 57세 되면 근데 이런 말 하면 또 구독자들 지 자랑한다고 또 씹을 텐데 무섭네 진짜. 제가 감독님 솔직히 제가 마음의 문을 탁 닫고 말하기 싫은데 진짜 기운도 하기 싫은데 사람마다 다 자기 기운이 있는 건데 이쁘게 봐주면 되는데 또 자랑 또 나오네. 그래 해봐야지. 57세 가면 나는 너무너무 운이 좋대. 아 그거 하나 받았어. 그래갖고 모든 그런 기가 기운이 자신이 넘쳐가지고 쫙 풀릴 거라 그랬어. 57세. 그래서 나는 해색을 한 거야. 아 그럼 내가 성주운이 있는데 그러면은 성주운 대단하게 내가 크게 해버려야겠구나. 그 정도 좋다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성주운 57세에 오잖아요. 첫해 딱 새해 오면은 성주운부터 크게 때려야죠. 왜냐면 신령님들이 미리 얘기했잖아요. 57세 가면은 내 제자는 아주 힘이 부끈부끈 솔솔솔로 모든 게 준비가 되고 단단히 된대요. 그러니까 제가 성준을 받아야겠다 생각을 얼른 했죠. 사실은 47살 때는 성준 저 안 받습니다. 왜냐면 저도 보살이지만은 내가 보살인데 성준을 애 받아 했거든요. 근데 경험을 해보니까 보살도 삼재도 치고 제수꾼도 해야 될 테고 점화식도 해야 되고 다 이거를 해야지만이 복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고집이 세니까 아니 내가 빌고 내가 하면 되는데 내가 왜 돈 들여 안해 그랬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아니에요. 확실하게 진짜 달라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해봤으니까 그 복을 받았으니까 성주운이 오는 해 그래봤자 뭐 내년 후년이잖아. 성주운을 크게 받아서 저는 10년 동안 엄청 멋지게 살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없어서 못하고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47세 때는 돈이 있었는데도 저는 제자니까 안 해도 돼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크게 해보려고요. 저는 우리 꽃대랑은 다 잘 만났다니까요. 왜냐면은 우리 제자가 돈 많이 벌잖아요. 솔직히 내가 키워져갖고. 근데 사실 내가 얘 돈을 빼먹어도 돼. 나 때문에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데. 그러면 한 번쯤은 야! 너 우리 법당에서 네 법당에서 크게 잔치한 소 한 마리 잡아라 해도 되는데 제가 못하게 해요. 왜냐면 평상시에 신령님들이 너무 많이 받아먹어갖고 배 터져 죽겠다. 야, 우리는 나중에 그렇게 얘기해요. 언제 할까 우리가? 아니 우리가 올릴 새가 없어. 왜냐면 제가 집이 많으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올리잖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들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우리 연하인 못 나가면 그때는 내가 맨날 올려야지. 근데 못 나갈 일이 있겠어요? 또 이제 또 시기하는 사람 한마디 하게 생겼구만. 해 괜찮아. 누나나 까딱 안 해. 아유. 짜증나 죽겠어. 나한테 그냥 내 얘기 하지 말라겠어. 그냥 아주 웃겨 죽겠어. 감독님한테 제재해라 그러고. 감독님 나 제재할 수 있어요? 아니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데 제재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봐도 뭐라고 해야 돼 그거는? 기본 상식이 없는 거야 있는 거야. 그렇죠. 이제 개인 채널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시면 되죠. 근데 나는 만인의 모든 사람들을 그 언니 동생처럼 아니면 이웃집 아줌마처럼 똑같이 시사생일처럼 그냥 그대로 그냥 보여주고 이렇게 사는 게 제 취향인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열통도 참 죽겠네. 그래도 많이 자제한 거요. 오늘 안 그래도 여기 앉자마자
또 우리 며느리 아들 얘기하려다가 꾹 참았어. 한마디 해주세요. 네, 하셔도 되죠. 아니, 우리 며느리는 아직까지 나한테 엄마랑 안 해.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볼 것 같아요. 전화했어. 애기야, 너 나한테 왜 어머니라고 안 해? 전화 좀 해봐. 하고 싶은데 애기가 무안할까봐 오늘도 고민만 하다가 말았답니다. 근데 그 얘기 하고 싶어요. 속이 터진다고. 왜 근데 아들도 전화도 안 받대? 아니 제발 나한테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소원인데 왜 안 해주는 거야? 아니 저기 사돈집에서 내가 유튜브 안 보나 봐. 교회 권사님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보니까 그랬지. 보면은 얼른 교육시킬 텐데. 아니 어떻게 어머니라고 여지가 안 해. 시집온 지가 언젠데. 나 그래도 네. 자식들 믿지 마세요. 자식들. 그럼 우선은 제가 마저 한번 69세 임진생 분들 한번 봐드릴게요. 임진생 분들은 9수가 들어가지고 올해 잘못하면 이런 몸에 칼을 대는 수가 들어와요. 우리가 수가 안 좋으면 이제 뒤로 넘어져 코가 깨진다고 이제 그게 재수가 안 좋으면은 그런다 이런 뜻인데 9수에 우리가 뭐가 다쳐도 이제 9수에 다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까먹어도 뭐 9수에 까먹고 벌려도 뭐 9수에 벌린다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게 수가 안 좋을 때 마음이 자꾸 벌리고 싶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임진생 분들은 몸에 이런 칼을 대는 수가 들어오니까 자기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근데 뭐 꼭 건강으로만 칼을 대는 건 아니고 우리가 다쳐서도 또 칼을 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수술하는 거나 아니면 시술 같은 거에서 이런 몸에 그런 칼을 대는 크고 작은 칼을 대는 수가 들어오니까 관리를 무척 잘 하셔야 되고 조심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엄마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네, 69세 임진생들이 말 그대로 9수를 치는 게 좀 네. 있는데 만약에 지금 약간의 빨간 보자기를 쓰고 있다면 네. 시간이 좀 가면서 하얀 우리가 명필 있잖아요, 명필. 네. 하얀 명필을 갖다가 이렇게 둘를 수가 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빨간 거는 좋지 않잖아요. 근데 그 빨간 필을 빼려면 계속 시간이 가다 보면 하얗게 변하잖아요, 원래 상태로. 그러니까 네. 앞으로 이렇게 살 날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지는 않지만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다. 그리고 몸이 건강이 안 좋더라도 회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항상 애롭고 조금 항상 이게 좀 힘들어요, 마음이요. 채워지는 게 없단 말이에요, 허전하고. 그리고 이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딸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딸을 그래도 딸 덕에 그래도 밥살이나 먹고 사는 그런 운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몸 때문에 좀 이런 시름시름 하도 혈압 같은 게 되게 위험하고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암자라는 암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기운이 들어오더라도 이게 간단히 이렇게 시술하고 나서 수술하고 나서 회복할 수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괜히 밤잠 못 자고 고민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이분들은 평균 수명까지 충분히 살 수 있는 띠입니다. 네, 걱정 안 됩니다. 꽃도령 그러면 네. 일단은 인사 한번 해요. 이제 구독자 네. 여러분한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이제 다음에도 이제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